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브루클린 구단은 여전히 케빈 듀란트의 트레이드 가치를 낮출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듀란트와의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트레이드 요청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는군요. 그리고 최근 멤피스가 듀란트 트레이드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멤피스는 현재 미래 1라운드 픽을 5장이나 갖고 있으며 젊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런 잭슨 주니어나 데스먼드 베인을 포함시킬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계속된 허리 부상에 시달렸던 벤 시몬스가 드디어 3대3 연습 경기를 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몇 주 내로 5대5 연습 경기까지 허가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하며 9월 말쯤 트레이닝 캠프에도 출전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 개막전부터 듀빅몬 트리오를 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크리스 폴은 자신이 사랑하는 농구를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폴신도 언제까지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휴스턴은 보반 마리아노비치를 데려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알페렌센군이 주전 센터를 보게 될 것이고 마리아노비치를 포함해 윌리 컬리스타인, 브루노 페르난도가 벤치에서 출전할 것이라고 하네요. 체코 농구 대표팀 에이스 토마스 사토란스키가 오른쪽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당해 2022 유로바스켓 출전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그는 아직 복귀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디 유로바스켓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러시아에 수감된 브리트니 그리너를 데려오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니스 로드맨. 하지만 미국 정부는 그의 행동이 도움보다는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전드 빅맨 호레이스 그랜트가 우승 반지 4개를 모두 경매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느바 소식 끝!